안녕하십니까. 등산동 P&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인후를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하더라도 인후가 쓴 걸 가지고 기록하는 인후일기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탈레스는 이집트의 그 탈레스는 세상의 만물을 물이라 수라고 했나요? 술? 피타고라스가 수라고 하고 물이라고 했어요. 물?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먹고 탈라스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그랬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그릴 때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이거를 재야 되는데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오죠, 여기. 네. 그런 걸 알고 이게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높이면 네. 그러면 이걸 쭈루루룩 해서 막대기, 이렇게 해서 막대기 그림자가 여기 맞는 데를 찾았죠, 이렇게. 네. 그럼 이 막대기 길이 알죠? 네. 그럼 요 길이를 알죠? 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됐죠? 네. 그러면 요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요 막대기 1m 막대기를 가지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는 거겠죠. 네. 아, 그죠? 네. 이거를 했는데 잘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뭐야? 같은 버스는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한 사람이다. 아, 가우스죠, 가우스? 네. 가우스는 수학자인데, 1부터 100까지를 도할 때, 그죠? 1부터 100까지 쓰고, 거꾸로 또 100부터 1까지 썼죠? 네. 그래서 1, 2, 3 해서 99, 100을 쓴 다음에, 뭐, 보통 반대는 또 반대로. 그래서 100, 99, 이렇게 써서, 그죠? 이 1을 썼더니 100, 1이 몇 개죠? 101이? 101이 100개요. 100개인데 근데 1이 두 개죠? 네.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눴죠? 아, 맞다. 2로 나누니까 네. 그러니까 101 곱하기 50이 돼가지고 5050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어떤 숫자의 첫 번째 수 A 네 끝수 라스트 L 네 이러 한 다음에 이게 전부 몇 개지? 개수. 1, 네. 2, 3, 4, 5, 6, 7, 그러면 N으로 씁니다. N. 네. 그걸 2로 나누는 거를 네. 2로 나누면 이 전체의 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으로 배웁니다. 네. 아, 등차 수열의 합 해가지고. 알겠죠? 네. 이 공식을 만들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이고 처음 바닥을 보고 직각삼각형 밑바닥에 나머지는 두 개. 타일 모양을 보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타일 모양을. 아, 그랬더니, 1대2대3? 1대 3? 네? 아, 이거 피타고라스 저는 여기서 A의 제곱, B의 제곱은 C 제곱이 나왔다는 거고, 네. 여기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은,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겠죠? 3개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안에? 원기둥 아니, 연기둥이 3이야? 네. 아, 3이면 3이고, 그 다음 삼각뿔이 뭐? 아, 삼각뿔이 1이야? 네? 삼각뿔이 9가 있는데요, 여기. 거기 여기에 9는 2고? 네. 9는, 아, 그러니까 원기둥 3, 9, 2, 삼각뿔 1? 네. 어우, 좋은 겁니다. 이거. 원래는 정확하게는, 3과, 3이랑, 네. 3, 잠깐만요. 1. 잠깐만, 직접 쓸게요. 여기에서, 실제는 3이랑, 여기 원뿔은 2, 파이하고 제곱이고 또 원, 그 9는 이렇게 아니고 4하고 파이하고 2고 원기둥은 그 몇이었더라? 그 원기둥은 아직 까먹었어요. 아직 자세히 안 봐가지고. 파이 r 제곱 h? 네. 파이 아, 맞다. 제곱 h. 자, 다음에, 이건 수학사. 그래서 잘 네. 정리하셨고. 네. 한국사에서 이방원은 하여가. 하여가. 이름들 정몽주는 단신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들 세 글자.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걸 시조라고 그래, 시조. 하여가 어떠할까? 이게 시조라고 그러는데 만수산이라는 산에 칭처럼 얼큰 설켜서 같이 우리도 같이 얽혀서 100년 반전 잘 살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정몽주한테 야
나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나 좀 좋아하죠. 살짝 그랬더니 정몽주가 안 돼. 나는 이전에 있던 왕한테 충성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여가 잘 지내자. 하여간 우리 잘 지내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단심 충성할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죽어. 이 100번을 다시 죽어도 백골이 진흙이 되어서 혼이 있고 없더라도 임하 임금 향한 일편담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단심이야 가실줄이시야 이렇게 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위화도 해군을 이화도 해군 한 사람은 이성계고 네. 태조 이성계가 그렇죠? 이성계 아들 중에 이방원이 있고 그렇죠? 네. 하여가 만드는 이방원은 첫째 부인에서 다섯째 아들이고 오. 또 세자는 처음에는 그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 네. 이게 이제 시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하나 둘 이런들 어떠하냐 전원들 어떠하냐 네.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만년 누리고죠 이렇게 됐을 때 네. 이게 초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중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끝나서 종장이라고 그러고 종? 대장 아닌가요?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이 세 글자 종장의 첫 번째 세 글자는 꼭 지켜야 되고 네. 이게 삼장이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이게 항구야 항구 항구 두구 세구 네구 다섯구 여섯구 그래서 삼장 육구 대략 한 45자 정도 여기에 세자 네자 이렇게 써서 하는데 네자 네자 써도 비슷해요. 세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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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네자도 됐죠? 네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3은 꼭 지키고 3, 5, 4,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글자가 그럼요. 초제 이게 시조의 형태예요. 이게 평시조예요. 네. 알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